유모차 커플 등장이다. 운전자는 20대 아가씨. 손님은 80대 할머니다. 애기 같더네, 거기다가 관리가. 논산 화지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환상의 커플. 가자. 88살의 장춘영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고 손녀딸 은미 씨는 여기. 그 할머니 곁에 찰떡처럼 붙어 다닌다. 안 가도 여기다 바로 올리고. 할머니 수발을 든 지가 벌써 5년째란다. 그 시간 동안 연애를 한 사이라 한들 이렇게 다정할까. 머리 자르러. 응? 안 하죠. 가노. 자기 애기 다루듯이 그렇게 어르신을 잘 모시거든요. 이미 다들 논산서는 익히 알고 계시지만 참 보기 드문 아가씨들이에요. 남았습니다. 예, 하재경 미용실인데요. 저를 쳐다보고 웃어. 아, 예, 예. 물고 빨고 아, 죽고 못 사는 은미 씨. 할머니가 그렇게도 예쁜 것일까? 여기 계속 가라앉는 거 이렇게. 머릿속이 울퉁불퉁해요? 응, 울퉁불퉁해요. 자꾸 내가 이제 가라앉으니까 그런가 봐. 그리고 맑기도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머리가 다시 흰머리가 검어지셨어요. 그래갖고 도로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은미 씨다. 머리가 다 쉬었네. 아니, 안 쉬었어. 다 쉬었어. 많이 쉬었는데. 많이 쉬었어? 많이 쉬었잖아. 안 쉬었어. 많이 쉬었는데. 도로 검은 머리가 나셨어요. 많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도로 이뻐지셨어요. 집에 갔다 왔어요? 아, 이거 가지러? 외출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가 음료수 병을 이불 밑에 숨긴다. 좀 이따가 손녀딸 주실 요량이다. 은미 씨네 집은 시장에서 떡집을 한다. 할머니가 시작한 떡집을 은미 씨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지금은 오빠 내외가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외출에서 돌아왔으니 큰 공사를 한번 벌릴 차례다. 치매에 걸린 후 할머니는 스스로는 볼 일을 가리지 못하게 되셨다. 자식 둘째 키운 아낙들도 하기 어려운 기저귀 수발을 27살의 처녀 은미 씨가 하고 있다. 할머니! 할머니 이뻐? 여기 있잖아. 할머니! 내가 누구야? 응? 네가 누군지를 내가 알아. 응? 뭐? 나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렸어. 내가 누구지? 네가 어머니. 생각해보면 알고 있지요. 그래도 이름 기억 못해도 전지는 아니까. 서서히 오니까 많이 서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준비하니까 그럼 많이 서운하긴 서운하겠죠. 그래도 다 잊어버려도 저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찬바람들 틈 없이 꼭꼭 싸매는 폼이 영락없이 간만하게 싸매는 것 같다. 옛날에는 엄마? 엄마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제가 할머니 엄마예요.
떡집 일로 바쁜 엄마 대신 어린 은미 씨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셨던 할머니. 언제까지나 은미 씨를 챙겨주실 것 같았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다. 집안에 있는 신이란 신은 모두 싱크대 밑에 숨기셨고 먹을 것만 생기면 옷이나 장롱 속에 감추셨다. 그렇게 할머니는 치매 증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서서히 식구들의 이름과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가셨다. 아침 6시 은미 씨네 식구들은 떡집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쌀을 빻아 시루에 찌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은미 씨의 오빠 노일 씨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 떡집의 3대째 사장이 될 사람이다. 떡가래를 뽑는 사람은 이 떡집의 대장 어머니 이상미 여사고 능숙한 솜씨로 바람떡을 찍는 사람은 은미 씨의 아버지다. 이 숙련된 손놀림의 주인공은 은미 씨다. 은재미 혼자 뭐 한가마를 썰어요. 혼자요? 네, 계속 은재미만 썰어요. 쓰는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네, 이런 거 쓰는 건 우습죠. 힘든 거 쓰는 것 그럴 때는 손이 와. 바쁠 때면 부지깽이도 일어나 거들어야 하는 것이 떡집 일이다. 딱히 전문 분야는 없어도 못하는 일도 없는 떡집 딸 은미 씨. 식구들이 요청할 때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일을 한다. 접시자예요. 네? 자원봉사. 누가요? 우리 아가씨. 연봉이 없다고요. 프리랜서예요. 나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땐 안 해. 호명사 있잖아요. 예. 호명사 가보면 흑집이라고 있대요. 아, 아저씨한테요? 그럼 전화로 하시지. 밀려드는 주문 전화도 받고 판매대 상황을 점검해가며 떡도 내놓는다. 월급 한 푼 받지 않는다는 무일당 직원 은미 씨. 하는 일은 전천후다. 안녕하세요. 뛰어나갔다. 집에 걸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떡집에 계신 손님들. 근데 떡 사러 온 것 같지는 않다. 한 잔 드려. 예. 여기는 오만 그냥 이 집이나 무슨 뭐 커피집이야 커피집. 예, 그만하면 무조건 들고 그냥 자기네들 사놓고 그냥. 여기 무릎줄을 낸 거. 그냥 저기 놀러 오셨어요, 할머니? 네, 그냥. 저희 차 시간 때문에. 차 시간? 네, 차 시간이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조금 춥고 그러니까 이런 데 좀 따뜻하게 앉아있다 가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손님이 들어온다. 가자고 한 게. 아니, 나는 그런데 이번에도 떡 사러 온 분 같지는 않다. 아저씨도 먼저 오셨어. 나 발색 여기 떡하니까 뭐 커피 한잔 드려? 아니요, 형 먹었어요. 여기 휴지라도 줘. 여기 물이 있네, 여기. 이러다 떡집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 될 판. 그래도 이상미 여사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우리 직업이 그런데요. 오히려 안 찾아오면 상박하고 그래요.